영화 속에 영어가 더 많을걸? 왜 그러냐면 영혼은 영혼을 도는 돈을 다 그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거든?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막 재테크를 하셨을 거란 말이야? 그래서 나보다 많을걸요? 그리고 나 차키 하나 어디 갔지? 야! 김기훈! 네? 니네 차키 하나 훔쳤지? 뭐 훔쳐요, 씨. 여기 다 있나? 오. 야, 김기훈 내 차키 하나 없어졌는데? 택하라고요, 씨. 얘 삼각대는 있나? 있어요. 아이고. 똥 타령하지 마세요. 자, 이거 들어. 똥을 넣어. 어, 또 쓸 것 같아. 떠나기 시작했다. 좋다, 됐다. 팔이 부러졌나? 아니, 형님, 제가 다시 줬잖아요, 카니발키. 카니발키가 없어요? 너 줬구만, 씨. 아, 여기있다. 야, 씨. 저 인천 삽니다. 우와라고, 임마. 왜요? 아, 씨방 똥만 없다고, 아, 씨. 미친 새끼인가 진짜 씨. 아니 왜요? 야 왜? 왜? 어? 왜요? 빨리 어디? 저기 폐락이 보고 가자. 아하 씨 저 왜 봐요 어쨌든 안 궁금한데 뭐 아 씨 아 씨 아니 여기 씨발 똥 살 데 없나? 좀 뭐 좀 뭔데? 맥라넨? 페라리. 무슨 페라리인데요? 새끼 놈들 길 넘쳤노 이씨. 와 이 뭔데 이거? 오 문다. 야 이것도 묻지네. 와 휠이 멋있네 이거. 이거 458이라고요? 458 스파이더라는데? 형님 차보다 좋은 거예요 이거? 몰라. 나 패링은 잘 모르. 이거 비슷해요. 아니 이거 K형 차보다 좋은 차예요? 살짝 근데 노란색 노란색? 근데 저 같은 느낌 난다. 노노라고? 진짜 저 차보다 키는 차가 좋아? 근데 저 차가 더 빠를 거야. 오라카네랑 라이벌이라는데? 아 48.. 아 신차가 2억 8천이라고? 진짜 꿈 같은 가격이다. 그거보다 땅부터 사라. 아 똥부터 사, 아 똥부 똥 사라고. 아 씨발 땅 사라 카잖아. 부동산 중개업자인 줄 알았네. 십자씨가. 또 열매 있는 거 보셨나? 처음 없네. 아씨 전 여친 좀 그만 좀 관심 좀 가져요 진짜 이씨. 하늘 씨발 맨날 싸우지 이씨. 아니 아니 그냥 저거 어? 차가 없으시길래 맨날 척한다니까. 진짜 꾸질꾸질하다 꾸질꾸질해 이씨. 능장이라서 그런가 봐. 기어5는 그 신경계 그거라 하더라. 내가 그 연구를 봤는데. 형님 이거 안 드시잖아요. 응. 형님 방금 될걸요? 내가 보기에. 방정 잘 될 수 있어요. 잠깐만 들어보세요. 높이 지금 똥상으로. 높이. 걸어가죠. 아하! 아, 저 깜짝이야, 이씨. 너 지금 보인다, 씨발. 하하하하, 이씨. 미친 새끼예요? 빨리 자, 나 씨발 시간 없다고. 진짜 씨발 아이스링크장 가야 된다니까, 진짜로. 미친 사람인데, 진짜 씨. 아, 진짜 쌀 것 같아. 진짜 쌀 것 같다고요, 제발. 심심한다? 이거 학대인가 알아요? 주인.
나? 씨, 미친 새끼인가 진짜 씨. 아, 너무 산다고. 듣는다? 아, 씨, 난 진짜로 나는 내 똥소리까지 팬들한테 공유하기 싫다니까요, 진짜로. 집이 제일 좋네. 집이 제일 좋아. 와, 진짜 우리 집에 이 소리 들어봐라. 매미 소리. 개쩔죠, 진짜. 삼각대 하나 없나? 이악스 이악스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냐고요? 원래 남자에서 혼자 사는 집이 이 정도 아닙니까? 이악스 아이 김봉준호 김봉준호 이악스 여자 옷이 있다고 어디? 여자 옷이 어딘데요? 날 울리지 마. 여자 반바지, 아, 저거? 그 줄무늬 들어가 있던 거? 그거 내 저거 입고 방송했는데 시청자분들이 왜 핫팬츠 입고 방송하냐고 존나 뭐라 그래가지고. 잘 때만 입는데요? 내 건데. 기훈아! 내가 권디디 형을 닮았다고? 감사합니다. 디디 형 귀엽게 생겼죠. 네. 기훈이 지갑 주자. 어, 알겠어. 기훈이 지갑 줄게요. 기훈아!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지갑 카모 광어 대짜요.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. 집 몇 평이야? 집 34평입니다. 아, 나 좀 있으면 또 내 동생 오면 집에 담배 못 피네. 근데 그때 예서 있을 때 집에 담배 안 펴보니까 뭐 담배도 좀 줄이게 되고 괜찮던데. 얼굴이 왜 이렇게 넙대대하냐. 그래서 제 별명이 광어라고요. 예? 지갑 이거 발렌티노 거요. 발렌티노 거. 야, 킹기훈! 네 방송용 휴대폰 어딨어? 가방에. 여기 월세요, 월세. 야. 아이씨! 왜요? 어? 너무 짠짠, 우리 보자. 예, 예.
준다더라. 비딸, 비딸. 아, 형님들 저 너무 피곤해요. 근데 제가 원래 정규 방송이 원래 방송하는 시간이 밤 11시인데 그때까지 뭐하지요? 아, 저는 세금 많이 내니까 월세가 훨씬 낫죠. 잠방하라고. 휴방 각 잡지 마라. 좀 자고 일어나서 밤에 방송하면 안 되냐? 몇 개 쓰실 건데요? 잠방은 이 휴대폰으로 하는 게 아니야. 전자여성 틀어놓고 컴퓨터로 해야지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방, 예. 자고 일어나면 항상 뭐 2만 개씩 받아지. 근데 잠방인데 도대체 멜버스 왜 쏘는 거예요? 이상하신 분들이네 진짜. 서하랑 놀자. 아, 또 안 되겠네. 아바. 아, 전자여성 때문에. 형이 아니 이거 좀 살아요 진짜 씨. 미안해. 술밖에 없고. 미안해. 아니 저 시간 주세요 빨리. 여기 있다. 꺼내. 아 시간 빨리 하는데 이거 얼마짜린데요? 앉아라. 선배님 마셔 드시게 하지. 예. 도방해야 된다. 도방해야 된다. 네? 도방 도방. 아 무슨 왜 또 도방을 해요? 아니 나 출발해야 되는데 누구 도망할 건데? 어? 누구 도망할 거냐고? 예. 서원이. 네? 서원이. 하랑이나 자몽님 도망하면 안 돼요? 안 되는데. 손도 내가 똑같은 짓 안 해? 선이 도망해, 도망해. 선님 어딘데? 집으로 부릉부릉. 아, 뭐야? 인천 가고 계시잖아. 아, 도망하고 있다! 정대리, 뭐지? 저 차 뭐야? 뭐야? 와, 근데 팔뚝 진짜 얇다. 맞죠? 아니, 쿠페라고, 미니라고. 야, 팔뚝 진짜 얇다. 얇다고요? 어. 근데 시간 왜 이렇게 끊겨? 형님, 제가 잤을게요. 어. 이걸 얼마, 이거 쓸 때 얼마 벌었어요? 아, 렌트카라고, 소카. 아, 그래? 와 이제 하다하다가 씨 베를린 첫 시사 소설방을 도망하네 진짜 씨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진짜 씨. 죄송합니다. 영어 방송하네. 잠원동 57번지 택시 타고 갈거야? 응. 일단 방송부터 키라니까. 밑에 내려가서 키워줘. 도착지가 광운대. 어. 아 있으니까 킹기훈! 아, 야, 킹기훈 이것만 하면 자꾸 도가 생각난다. 너한테 전화 한 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아! 도아를 만나고. 형, 저기 가요. 어? 간다고. 가라고, 미친놈. 도아야, 내 방송 중인데! 야, 큰일 났다!
네 오늘 기훈이 생일인 거 알고 있었나? 영어 생일인 거 알고 있었나? 몰랐지. 근데 영어는 알고 많이 아쉬운데. 우리 엄마 생일인 거 알고 있었나? 몰랐지. 그래. 어디서 뭐 하느냐? 나 지금 그거 어디 가고 있다. 어디 가는데? 미안해서 뭐 할까? 야, 근데 어제 그 기훈이가 꿈 꿨는데 너랑 영어랑 사귀는 꿈을 꿨대. 근데 선장 후상임이었어 진짜. 미쳐버린 거 아닌가? 아이씨 미쳤나 진짜. 왜 왜? 영어가 아깝거든. 그건 인정. 아 알겠어. 나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할게. 알았다. 저는 갈게요. 안녕. 저 택시에서 방송하겠습니다. 제 팬분들. 형님은 방송해서 할까요? 밤에 방송해요 진짜. 형님 팬들이 기다려요. 니 어차피 우리 집으로 올까요? 밥 먹읍시다. 네. 끝나고 올게요. 형님 욕하면 잠을 저도 못 자는데. 형님 욕하고 오면? 몰라. 일단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보자. 전화할게요 일단. 안녕. 야 카니발 갖고 가라고요. 나 택시 타고 올게요. 왜? 무서워요 카니발 물기. 근데 뭐 발로 찬 거야? 배터리 충전기. 안녕. 안녕. 유신이 전화해보자고? 근데 아까 KTX 탔으면 지금 도착했을 시간인가요? 시청자분들? 몇 시? 12시? 아 도착했다.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. 와 근데 나 진짜 장난치고 이틀 전에 진짜 24시간 넘게 잤다니까. 깜짝 놀랐어요 저도. 뉴블리 또 보고 싶다고? 어차피 뭐 와서 방송할 거니까 서울 와서. 아이 내 동생한테 소개팅 해주면 저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.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. 아버지한테 카톡 와있네. 니는 유신 가방 안 들어주고 뭐하노? 아무 방송 아니고 말 조심하라고. 다 보고 있다. 니는 유신 가방 안 들어주고 뭐하노? 나는 왜 맨날 혼나기만 하는 거지?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안 혼내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. 사단인가? 중규 요놈 하지 마세요. 그래 형님들 기훈이 방송 켜지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왜 내 전화 아무도 안 받지? 가족 중에 왕따라고요? 아버지한테 이번에 전화해볼게요. 아버지! 박유신은요? 집에 있겠지 뭐. 아 아버지는 집 아니세요? 아버지는 뭐 근무시간 없었지. 아 그 집에 전화기 있나요? 있지. 그 번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예. 예. 아 그래요? 일단 알겠어요. 그럼 그걸로 전화해 볼게요. 예, 알죠? 예. 네, 알겠어요. 아버지, 일단 좀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. 네. 닌 어디고? 없는데, 번호? 이건가? 아버지가 불러주신 번호 내한테 저장 안 돼 있는데?
아니 왜 아무도 내 전화 안 받아? 응? 은따라고요? 어이씨 개빡치네. 오마니한테 다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운이 켰다고 알겠어요. 내 동생 잘 도착했는지 목소리만 들려주고 끄고 싶어가지고. 너 싫대 준규야. 응? 가족 모임 하는데 방해하지 말자고요? 저도 가족인데요. 케이야 문신 뭐냐? Born again, still your son.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겠습니다. 왜야? 세관 작업이 뭔데요? 어? 여보세요? 야, 이거 휴대폰 되네? 야, 근데 왜 그 어머니도 전화 안 받고 니도 왜 전화 안 받냐? 어머니는 나는 계셨고 어머니는 지금 무슨 수업 같은 거 하고 계시지? 받고 계시나? 집에서? 어. 아, 그래. 니 잘 도착했는지 전화 한번 해봤어. 어, 이게 어색하게 그런 거 하지 마. 아, 보고 싶어. 거짓말도 하지 말고. 어, 그래, 그래. 서울 언제 오는데? 글쎄, 조만간 가지 않을까? 이 서울에서도 볼일 볼 거 있어서 오는 거가? 어, 볼일 뭐 이제 미용실도 가고 눈썹도 하고 해야지. 어, 아따 그 뭐야 포항 이상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지 말해. 안 할 거라고 여기서 머리. 어, 그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뭐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. 알았지? 컨텐츠 내줄 살지 말라고. 나 컨텐츠 안 한다고. 왜? 무슨 컨텐츠야? 내 머리 하는 걸 왜 방송에 내보내는데? 그러면 네 카드 쓰면 고소한대. 고소해. 고소하라고? 맞고소할 거다. 맞고소 뭐라고? 어? 그걸 뭐라 하노? 뭐? 어? 왜 이렇게 한국말 또 기억이 안 나냐고요? 한국말 기억이 안 난다고? 이 새끼 존나 외국인인 척하네 이제. 미쳤네 진짜. 외국에 몇 년 있더니만. 아니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고. 단어. 요즘 단어를 계속 안 뜨니까 뭔가 까먹는 기분이라고. 아 그래? 네. 방금 네 존나 뭐 외국에 뭐 1년 2년 찔끔 유학 갔다 와가지고 한국말 잘 모르는 척하는 그런 허세 부리는 존나 찌질이들 같았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미안한데 우리라도 못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. 그래? 어머니 집. 어? 오빠 어딘데? 저 방금 집에 왔어요. 집에 왔다고? 아 운전하느라 허리 아파 죽겠다. 야. 왜 이제 갔어? 왜 이제 갔냐고? 아 나 모기 한 마리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밥 먹어주고 뭐 한다고. 아 뭐 알겠다. 아 따 그럼 날짜 언제쯤 올 건지 대충 나한테 얘기해줘. 알았어. 야 그리고 내 방에서 주무신다는 그분도 있잖아. 응. 그 언제 가시는지 한번 여쭤봐봐라 어머니랑 아버지한테. 아니 아 외삼촌 오시는 거야? 어. 그 외삼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시는지 물어보고 내가 외삼촌 가시고 나면 포항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언제인지 얘기 좀 해줘. 방신 안녕. 안녕. 재밌게 잘 놀아. 방신. 어. 안녕. 어.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해라. 안녕. 아니 근데 있잖아요. 내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. 나 최근 방송에서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?
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차빨이라고 치면 차를 내려오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5,000명이 넘어. 아 빈집이라서 아 그 밤에 하면 아 또 천달이냐? 아 빈집이라서 이 새끼들이 미쳐가지고 기훈이는 BJ 취급 안 해주네. 고소할게요. 내 동생 메이저입니다. 저는 메이저는 아니고요. 예. 아, 그 기훈이가 맨날 지입으로 지 메이저라 그러거든요. 예. 네가 좋아. 아, 감사합니다. 네. 현재 시청자 5,000명 넘게 보고 있는데 방학이라서 시청자가 많은 거겠죠.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김기훈 방송했는데 500명 보잖아요. 가주세요. 아 지금 봉준이 대기방이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그게 어딘가요? 김원준입니다. 왜요? 네. 기훈아 네 인생에 별풍 중요하나 많이 중요하죠. 네. 야 누구시고? 야, 늘보 출연님 백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우리 몸 회장님이시냐? 어. 자, 시청자분들, 오늘은 일단, 모르겠어요. 공지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기훈이 방송으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 방송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가서 추천이라도 하고 좀, 뭐, 볼일 보러 가주세요. 안녕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안녕.